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후레입니다. 어제 차박을 마치고 새벽에 와서 오늘 아침에 일요일 지금 바이크를 타러 여기 저희 군산 팀의 리더이신 할리 타는 배짱이님 사무실 앞에 와 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라이딩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꼭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날씨가 좀 춥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오후 늦게 저녁 정도에 비 소식이 있는데 지금 날씨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달릴 때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갈 목적지는 공주, 갑사, 충남 여행이 되겠습니다. 즐겁고 안전하게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공기압도 맞추고 오늘은 또 비싼 또 특식도 먹겠습니다. 고급류로. 뭐 고급류가 맞냐 일반류가 맞냐 그런 걸로 얘기가 많잖아요, 보면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예전에 아이언을 탄 거는 아시잖아요. 아이언을 탈때그 에볼루션 엔진은 솔직히 고급류 넣을 때 약간 느낌은 있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제가 못 느꼈었어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그 어떤 고동, 그 진동이 강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타고 있는 미러키 엔진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고급류 일반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게 달릴 때 보면, 고급류는 이 벌써 배기음 자체나 엔진의 필링이 굉장히 박진감이 넘칩니다. 근데 이게 또 일반유를 넣으면 좀 뭔가가 좀 약간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서 미러키 엔진은 무조건 고급유를 넣는 게 맞겠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가급적이면은 제가 이거 고급유를 미리 넣고 출발하는데, 이제 투어링 자체가 조금 길어지다 보면은 주유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일반유에 그 레덱스 옥탄 부스터라고 있죠? 그거를 약간 섞어서 제가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자, 이 대교가 동백대교입니다. 첫 번 주에도 공교롭게 또 이게 충남 라이딩이 연속 2주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동백대교를 타게 되면은 군산에서 장항 서천까지 불과 5분에서 10분 안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거의 45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길인데, 이 바다를 완전히 가로질러 지금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기름도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풍경 또한 좋습니다. 이렇게 구경해 보시면은. 확실히 이게 충청도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혀 먹구름도 없어요. 비가 전혀 올것 같지 않은 그런 날씨입니다. 아주 좋은데요. 오늘 타기 잘한 것 같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라이딩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꼭 의미 있게 한번 타고 싶었는데, 또 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이 중증 환자 환우 여러분들이 계시면은 손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딩을 많이 해보신 우리 형제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길가가 살짝 촉촉할 때 있죠. 그러니까 페인트가 묻어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타워가 밟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꼭 거기를 밟았다고 해서 슬립이 나진 않지만 도로가 살짝 촉촉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선을 밟지 말고 이렇게 도로만 이렇게 타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여기는 주산이란 지역인데 주산 쪽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령 주산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회전을 하면 보령댐 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아이고, 길 좋다. 고즈넉하니 아주 좋네요. 와, 여기 길 멋있다. 겨울 말고 이렇게 여기 녹음이 울창할 때 그때 달리면 굉장히 예쁘겠네, 여기. 진짜 예쁘겠다. 지금 나무는 딱 보니까 벚꽃나무예요, 이게 벚꽃나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벚꽃이 이렇게 쭉
좁혀서 터널 같이 돼 있으면 굉장히 예쁘겠다. 벚꽃나무길이 이렇게 기네. 진짜 벚꽃 필 때 한번 또 와야 되겠네요, 여기는. 추산에 이렇게 이쁜 길이 있었다니. 이쪽 길 몰랐어요. 저는 오늘 처음 가는 길인데, 와, 추산 벚꽃 하더니, 와, 길이 너무 예쁜데요. 진짜 이게. 세상에. 이 벚꽃이 지금 몇 킬로야, 이게. 와, 진짜 예쁘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또 데크길이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벚꽃 축제를 하나 봐요. 보니까 저기 포토존도 벚꽃으로 찍으라고 돼 있고, 주산 벚꽃이 저도 예전부터 들어봤어요. 이렇게까지 길 줄 몰랐는데, 와, 진짜 벚꽃 필 때 너무 예쁘겠네요. 좀 아쉽게 지나갔지만, 또 벚꽃은 내년에도 피는 거니까 잘 참으신 분들에게 또 내년에 부디 누구나 다 예쁜 벚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은근히 와인딩이네요. 여기는 재밌는데요. 오, 예쁘다. 절경이네, 절경. 아주 역시 보령댐 가는 길은 정말 절경이에요, 절경. 자, 가보자. 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차도 없고 이 길을 딱 바이크 두 대만 가네요 지금. 와우, 날씨 오늘 너무 좋아요. 안 탔으면 진짜 땅치고 후회할 뻔했어. 이렇게 날씨 좋아요 지금. 해가 쨍쨍 뜨고 있어요 이제 지금. 다음 주부터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늘 타면 이제 또 해가 바뀔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타야겠다 마음으로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날씨. 날씨, 경치, 뭐 원더풀이네, 원더풀. 와우, 너무 예뻐. 좋다. 이런 경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잠깐 쉬자고 하시니까 잠깐 쉬겠습니다. 와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여기 한번 구경 시켜드릴게요. 내렸으니까 보령호 써있죠. 보령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게소는 지금 쉬고 있어요. 여기 데크에서 딱 커피 한잔 먹으면은 굉장히 멋있겠다. 자, 다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유후. 멋있다. 와, 은근히 멋진 와인딩입니다. 이런 길이 코너들이 짧게 짧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속도 내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경치 구경하면서 돌아나가면 됩니다. 멋있다. 오늘 멋있다만 한 200번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멋있는데 어떡해. 진짜 이런 길을 라이더가 달리면서 멋있다고 안 하면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라이딩도 이렇게 즐겁습니다. 이게 보온 장비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라이딩을 하게 되면 몸에 힘이 안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릴렉스 되기 때문에 따뜻하니까 릴렉스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훨씬 더 부드럽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배터리 충전도 가끔 시키긴 하죠. 왜냐면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바이크를. 그럴 때는 배터리 충전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달려서 라이딩하면서 충전시키는 게 바이크는 가장 튼튼해집니다. 오늘 기온이 최고 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산간 지역은 결빙이 약간씩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크를 절대 눕혀서는 안 됩니다. 길이 말라있는 곳은 괜찮지만 가끔 이렇게 달리다 보면 길이 이렇게 젖어있는 곳 있죠. 그런 곳에서는 가급적이면 바이크를 많이 눕혀서는 안 됩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바이크를 많이 눕혀야 되거든요. 속도가 느리면 그렇게 많이 안 눕혀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속도를 내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엽들이 길 옆에 이렇게 노랗게 떨어져 있잖아요. 절대 밟아서는 안 됩니다. 척을 밟는 순간 바이크가 그대로 미끄러져 버리는 수도 있어요. 낙엽하고 솔잎. 솔잎이 지금 옆에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저거는. 솔잎이 굴러요, 그냥 바이크가 그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옆길 이렇게 사이드길 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멋있어. 야싸. 자, 이제 보령을 지나서 부여군으로 진입했습니다. 확실히 그건 있네요. 보니까 날씨는 밝은데 위로 갈수록 추워. 확실히 날씨가 차가워요. 그리고 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물가 있고 산 있고 그래서 더 추운 탓도 있겠네요. 저쪽에 보면은 우리 형제님들 진짜 많이 나와 있네요. 지금 앞쪽은 BMW 있고 뒤쪽은 지금 할리 데이비슨 투어링 계열들이 있네요. 어떻게 또 신기하게 이렇게 매칭이 저쪽 팀은 되고 있습니다. 부여에 계신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외국 같아요, 외국. 그리고 터널 지날 때 비상등이 있으시면 비상등을 켜고 지나는 게 좋습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있으면은 비상등을 켜주세요.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 나오면 다시 끄고. 자, 이곳부터는 행정구역상 논산입니다. 우리 논산에 계신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공주시에 도착했습니다. 공주에 사시는 형제 라이더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적지 공주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밥사 쪽으로 이렇게 빠질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좌회전하면 갑사 계룡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겨울 라이딩의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겨울 라이딩 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쉬잖아요. 그때 절대 커피를 드시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래 추울 때 라이딩을 하면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근데 이 커피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두세 배 더 화장실이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투어링 할 때 자칫 귀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카페인이 들어간 거를 드시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냥 따뜻한 꿀물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갑사에 거의 온 것 같아요. 갑사 주차장 P 이렇게 마크 이정표에 나오는 게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바이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계룡산 갑사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가 값싸 올라가는 데인가 보구나. 아, 멋있다. 이제 점심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어야 될것 같아서 무기 맛있는 곳이 있다고 또 그러시니까 한번 그쪽으로 이동해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장님 부부가 할리 타시는 라이더시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이왕이면은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7km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는가 보다. 네. 네. 따뜻한 거 드셔야지? 네, 따뜻한 거 먹어야지. 너무 추워서 따뜻한 거 드셔야지. 네, 네. 묵 괜찮으세요? 아, 저 좋아합니다. 네. 진짜 예쁘게 생겼네. 영롱하구만요, 영롱해. 두부도 이게 색깔이 진짜 만든 그 약간 색이. 손두부, 손두부. 예. 네. 맛있다. 김치도 진짜 맛있어. 고기 진짜 탱글탱글하다. 자,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저기, 어우, 너무 맛있었어요. 도토리 그 묵밥도 따끈하고 되게 맛있었고, 그 다음에 흑두부랑 도토리묵이랑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 사모님이 또 할리 라이더시잖아요. 굉장히 친절하게 반겨주셔서 너무나마 좋았습니다. 자, 군산에 도착해서 이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 겨울치고 오늘 굉장히 긴 라이딩을 했어요. 300km까지는 아니고 지금 보니까 대략 계기판 불들었다. 지금 기름도 넣어야 되고 240km 집까지 가면 거의 한 260km 정도 타는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그래도 열선 덕분에 춥지 않게 그렇게 안전하고 즐겁게 올 한 해 마무리하는 라이딩을 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모두 새해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라이딩 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또 안전하게 그렇게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물론 새해도 일도 열심히 하고 라이딩, 차박 모두 즐겁게 하는 그런 영상 자주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저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삼학동 호랭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홍당무도 밥 줘야 되겠네. 불 들었네.